초보티가 나. 아, 초보티 나요? 약간 턱을 살짝 들고 뭐 약간 아, 좀... 여유 있게. 아, 오케이. 내가 이 구역의 짱이다.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머리가 어떻게 아! 아, 나 집중해야 된다고. 말 쓰지 말라 쓰지 말라 쓰셔야죠. 아이고, 나한테 드림이라. 어떡해. 또 온다. 야, 온다, 온다. 왔어. 깔아놓으면 왔어. 여기 서자. 지나, 지나. 아주 우리 이거 느려졌어요 요즘. 정말 더러워진 이 뭡니까 이거. 그래서 오늘 뭐 배웁니까? 힌트를 좀 주자면 에. 이래 때 처음에 어딜 잘못 들어갔어. 아 여기 아니야? 뭐야? 죄송합니다. 예쁘게 해주세요. 미호! 미호 배우가 있으니까 배우 필요도 없는데? 오늘 잘 잘라요? 아우 제가 하고 왔어요 오늘. 미호밖에 잘라요. 자 여러분 오늘의 런웨이브는 에 미용기 배우기미 뭐라고? 오늘의 런웨이브는 미용기 런웨이브라고 하는 거야 맨날. 런웨이브 런웨이브 그냥 웨이브로 바뀌는 거 같아요. 다시 오늘은 런웨이는 미용 배우기입니다. 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그 우기호라고요. 우기호요? 네. 어색하고. 요새 기수 봐라이. 아까에서 잠깐만 계세요. 네. 아니 여기 미용 배우러 왔다고. 아 맞아요. 저 미용 배우러 왔는데요. 우기호 선생님. 네, 우기호 선생님.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 미호가 팀이었어요? 아우 다 너무 개성 있게 하셔가지고. 개성 있게요? 개밖에 안 들렸어. 개밖에 안 들렸어. 뭐 튀는 튀는데요? 안녕하세요 기수입니다. 맞죠? 맞으시죠? 제가 이분은 막내 같나요? 아 뭐 뭔가 막내 같았어요. 귀여워. 귀여워. 순하고 약간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막내입니다. 네, 우리 막내님. 네. 독특하잖아요. 뭔가 자기 스타일이고. 네, 아, 튀어야 돼. 뭔가 튀었어요, 제 눈에. 들었어요? 제가 기호쌤입니다. 막내 기호쌤입니다. 알고 있는 첫사람. 너무 못 뿌리고 와서 뭐, 그래. 모르겠죠. 아, 제가 사실 좀 워낙 잘해서. 됐단다, 여러분. 조금 뭔가 타이밍 좀 안 맞아도 갖다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좀 개성이 강해서. 네, 저희 팀 막내로 들어오는 건데 괜찮아요? 저 제 막내예요? 네. 몇 살이에요? 나이 상관없이 경력으로. 아, 네. 그쵸 요새 We are the friend잖아요. We are the world. 잘 부탁해.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아 소개 아이들의 곡이라고 하고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어. 핫해가지고요. 네. 다 팀이죠? 네 맞아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팀 리더. 아~ 저는 기우쌤이라고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도끼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끼가 있어요. 네, 좀 조금 도끼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웃음이 일단 좀 없어야 돼요. 원래 선생님 다 무섭잖아요. 잠깐만 제가 배우러 온 건가요? 아 오늘 스타일링부터 커트부터 다 알려드릴 건데 저희 첫째 선생님이 커트를 알려주실 거예요. 커트. 저희 둘째 선생님이 스타일링 알려줄 거예요. 저희 셋째가 샴푸 알려줄 거예요. 이분은 막내. 막내. 제가 막내. 네, 들어온 지 일주일 됐는데 또 막내가 들어왔네. 컴퓨테이션. 한 명만 남을 수 있습니다. 내 막내인데 왜 경쟁하냐. 그럼 쌤 제일 잘하는 뭐예요? 못하는 게 없는데? 좀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저랑 좀 비슷하거든요. 못하는 게 없는 스타일이요? 못하는 게 진짜 없어요. 비슷하네. 춤 줄 알아요? 춤 줄 알아요? 저 기회요. 저 러브샷 뭐 이런 거. 춤! 잠깐만. 선생님 어떠세요? 잠깐만. 아, 저는 약간 맘대로 하는 느낌. 프리스타일. 네. 아, 근데 미용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 이 손님이 원하는 거를 준비해놨어요, 사진으로. 오른쪽. 어머나. 수진아! 아우, 이거 개그거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오케이. 알죠. 조심해요. 예. 두 개 안 들어갔네? 여기 네 번째. 아, 네 번. 알죠! 알죠! 까먹은 것 같아가지고. 아니, 사이즈 재려고요. 아, 네. 첫 출근하는 날 가위 잡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그죠. 워낙 잘한다고 하니까. 샴푸 미용 배웠어요. 높이 정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사실 프로면은 얼마나 키게 상관없어요. 앞머리부터 자라볼까? 나 힘들어. 되게 작으시네. 힘들어. 힘들어. 오기님이 막내가 된다면 정말 힘들 퇴사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선배, 샴푸 좀 해줘. 나 힘들어. 나 쉬고 올게. 제가 받아, 내가 받아 쓸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네, 알겠습니다. 예술은 프리스타일. 같이 있으면 안 되죠. 오, 근데 집중, 섹션, 집중. 섹션이 앞머리 섹션인데? 오~ 안다니까. 잠깐만. 괜찮아요? 에이, 괜찮아, 괜찮죠. 가운데가 없어. 앞머리 삭발 시킨 것 같은데? 아니야. 오~ 와, 앞에 서서 뒷머리 자르기.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틀에 박히지 않은 그래. 스타일. 아방가르드하고.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아니죠. 스케줄 바빠요. 이거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수진아. 실제 수진님한테 이렇게 커트를 해준다면 좋아할까요? 수진은 또 죽일 수도 있어요. 양치했어요? 안 했어요. 오케이. 어우, 진짜 똑같아. 스타일을 볼 때는 항상 뒤에 와서 거울로 확인. 좋아, 좋아. 비슷할 것 같죠? 하나, 둘, 셋, 넷, 네 줄. 원래 화보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잖아요. 한번 그 한 작품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쵸, 수진아? 공기 여기 한번 탁 잘라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만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딱 좋았는데 욕심이 좀 과하지 않았나? 아니, 근데 보는 눈이 뭔가 그 한 끗 차이를 아는 느낌이었어요. 아유, 발전 가능성이 저보다도 더 높은데. 당연하지, 당연하지. 가르칠 수 있을지가 제일 걱정이에요. 다시 샴푸를 배울 거예요. 샴푸! 네. 일단 수건을 목에 딱 밀착시켜서. 아.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아무 말 없이 턱 올리면 안 되고. 아. 고객님, 수건 올려드릴게요. 1행동, 1멘트가 중요해요. 네. 자, 머리에 붕어를 두피 가까이 이렇게 짜주는 거예요. 거품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흔들흔들. 혹시 헷갈리는 거? 없습니다. 너무 자세했어요. 친구야, 편하게 하자. 친구인데 무슨 생각보다 없네. 그런 거 말하면 안 돼요. 포도 좀 많이 먹어. 뭘 뿌릴게? 얼굴에 물이 안 가도록 앞에서 뒤로 뿌려주면 돼요. 아. 친근하게. 야, 괜찮아, 괜찮아. 정신 차리라고. 야, 한번 돌려봐봐. 어떡해. 살려. 이 영광이야, 임마. 야, 꿀래! 우와! 야, 너 리프트 오프에서 벌레 나! 이야! 너 진짜. 너 얼마나 안 씻은 거야? 눈썹도 씻어야지. 기름에 만져. 제가 내일 내일 출근해야 돼. 네, 저. 물 온도 체크 먼저 해. 딱이야, 딱이야. 너무, 너무 따뜻해. 자기가 딱이야. 너무 따뜻해. 오! 죄송해요. 아, 실수. 언니랑 친구하면 큰일 나거든. 가끔은 실수해도 돼. 오, 시원하지. 대답. 얘 강아지 씻기는 거 아니지? 아니, 잘하는데? 와서 보실래요? 야. 자기 손 먼저 닦는 게 아니지. 괜찮아, 애 뭐. 친구인데. 아니야, 자각이야. 이니 땀이야. 진짜 근데 머리 짧아서 빨리 마르겠다. 흔들어. 너 흔들어봐. 같이 흔들어봐, 빠르지. 그렇지, 그렇지. 야, 그거야. 너도 흔들어. 일단 이렇게 빗어주고. 야, 너 귀여워졌어. 방금보다 훨씬 한데? 왜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어? 되게 숨어있는다. 언니! 오랜만! 언니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트렌디한? 일단 웨이브 넣을까요? 어쨌든 기본은 웨이브니까. 선생님 먼저 알려줘야 되는데. 그죠? 지금 영화 주객이 전도됐어. 물결을 그릴 건데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모양이 일정하게. 이렇게. C컬을 그리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반대. 얘네가 다 일정해야 돼요, 이렇게. 진짜 제가 장난 안 칠게요, 이게. 지금까지 장난 장난친 게 아닌데. 재하야, 막내야. 너한테 장난쳤대. 아니야. 처음 이쪽이네, 이쪽. 머리숱 많은 사람은 처음에는 이렇게 눌러주는 걸 시작하는 거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는 거 먼저 시작. 괜찮다. 괜찮은데? 한 번만 더.
이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머리카락들이 너무나 예술적이죠. 너무 예술적이에요. 작품이에요. 내추럴. 저희 막내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너 필요 없대. 너 필요 없대. 아! 나 빨려. 남자 커트를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기다 가발에다 실습을 한 다음에 이제 진짜 사람 머리 오늘 커트를 할 거예요. 네네네. 아, 머리결을 먼저 정리해주고 제일 안에서부터요? 안에서부터, 제일 밑에서부터 쭉 올려주시면 돼요. 귀 조심하셔서. 귀를? 다음 누구시죠? 누가, 누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다 하고 싶어서 지금 줄 서 있어요. 아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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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거를 그냥 잡고 천천히 이렇게. 오! 이런 식으로. 자세가 나쁘지 않은데 너무 초보 티가 나. 아, 초보 티 나요? 약간 턱을 살짝 들고. 약간 아, 여유 있게. 어, 오케이. 내가 이 구역의 짱이다.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머리 웃겨. 아! 아! 아,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아이고, 나한테 드림이라고. 이게! 어! 이제 윗머리는, 지금은 가발이니까 괜찮은데, 좀 이따 사람 머리 할 때 윗머리 실수하면은. 좋습니까? 네. 오 마이 갓. 빗을 딱 두피에 대고 90도. 90도. 그래서 그냥 그대로 쭉 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오, 자세 좋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오케이. 오케이. 천재인데? 어, 오케이, 오케이. 긴장 좀 마세요. 진짜 사람 아니잖아요, 아직. 진짜 사람 자를 때까지 마네킹 몇 명 정도 돼요? 아, 셀 수 없이 자랐어. 마네킹 하나 하고 사람한테 가는 경우는 없죠. 없죠. 첫날 가위 잡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거의 없죠. 그걸 잘림 당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르기 전에 와이프라고 호해. 드릴게요, 드릴게요. 일단 자르기 전에 윗머리하고 아랫머리 나누는 건 제가 해드릴게요. 처음에 머리 자르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자르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우쌤을 믿기 때문에 마음머리 전문이시니까. 이미 잘린 머리를 붙이지 못해요. 어이, 키지 마요, 키지 마요. 이게 아니야. 적당히 잘라줘요. 적당히? 잘라줘, 모르는 사람인데, 저. 어, 여기 진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니, 아니, 어디부터 자를 거예요? 어, 이제 뒤부터요, 이제 뒤부터요. 좀 더 여유롭게. 어. 본인이 이렇게 불안해 보이면 스님이 더 불안하니까. 불안, 불안하지 않아, 불안하지 않아. 더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아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스웨기인데, 스웨기. 잘 느끼죠? 예. 네. 아직은. 오오오. 아, 귀가, 아, 벗어요. 귀 자른 거 아니야? 귀 자르고 할까요? 시원하던데. 진짜 잘 되고 있어요. 저만 믿어요. 잘한다. 사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쵸, 여기까지요. 스타트인데. 다음. 다음. 근데 왜? 앞머리 이걸로 자르는 게 아니고. 아. 여기서 손 남아요? 응. 이렇게 하면은 아 이렇게 잘라? 와우 어. 팀워크 팀워크 와 다 잘랐어요. 와와와 와. 젊어졌어 진짜로.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제가 하면 돼요? 어 일단 하는 거 보고요. 잠깐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마지막 아, 안정적이네 저기요. 네 아유 통화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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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뺀자기 좋아해서. 우리 막내 삼촌이 어떤 말이야? 어... 초보인 거 티나. 부드럽게, 부드럽게. 어? 어? 너 왜 네 손을 던졌다가 너? 야, 고려네, 고려네. 배운 것 좀 한번. 아, 근데 사실 맨날 보기만 했었죠. 이게 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느낀 게 일단 머리 감겨주는 거. 아, 나중에 머리 감고 샵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마음에 드시네. 아, 진짜 뽑으면 좀 어려울 텐데. 그래도 우리 기우쌤. 예, 좀 굉장히 저랑 좀 잘 맞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막내와 너무 다른 분이 오셔서 당황했지만 또 그 나름대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배울 점도 있었고 자신감이 넘치는 근데 정말 좋아요 이거. 자신 없는 것보다 자신감 넘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기우쌤이 하는 막내인 거 지금 그냥 우기와 정반대. 디자이너로서 우기한테 어, 우기야 가위 잡으면 약간 이성을 잃는 것 같은데 조금 자기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본인과 고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미용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 박수. 아유, 사회생활 잘하네. 우리
선생님 좀 생각보다 되게 순하시고. 모르겠어. 평소에 무서워요, 혹시? 어. 벌써 굉장히 순해요. 잠깐만 귀 막힐게요. 네. 막았어요? 뭐라고요? 막았는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지금. 스민 바보? 오케이. 무섭죠? 딱 두 글자로. 두 글자로? 저희 셋째가 이제 제일 솔직해요. 솔직해요. 두 글자로 말하면 다섯 글자 줄게요. 솔직하니까. 자, 너무 힘들죠? 오케이. 아, 김아가씨가 괜찮아. 원래 메모를 착하면 마음씨 악마거든요. 나 악마라니까. 오늘 이랬었어? 수현이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우와, 그 눈빛이 있었나? 힘들면 말해. 힘들면 얘기해. 원더키.